대전 지역 60세에서 74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이 81.6%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은 수치인데요. 시는 기세를 몰아 2분기 접종을 차질 없이 마치고 3분기에 더 많은 시민에게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인 대전 중구의 한 의원. 60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전부터 백신 접종을 위해 시민들이 무리지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에 60분 정도 맞고 계세요. 지금 잔여 백신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하루에 10분 정도, 10분 내로 잔여 백신 접종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백신 예약이 거의 꽉 차고 안 오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분 정도. 접종을 기피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해당 의원에선 잔여 백신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접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3일 기준 지역의 60에서 74세 고령층 예방접종 예약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1% 높은 81.6%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접종 대상자 24만 5천여 명중약 20만 명이 접종을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들이 43만 명 정도고요. 그중에서 동의하신 분들이 36만 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접종 계획 순서에 의해 가지고 차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36만 명 정도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선 약국에선 특정 브랜드의 해열 진통제가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복용량에 맞게 사용한다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특정 브랜드에 구해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기본적으로 복용 용량은 500ml의 경우 한 번에 한 알에서 두알 정도, 하루에 4회까지 가능합니다. 총 하루 용량은 4,000mg 이하로 복용하셔야 되고요. 3분기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백신이 도입돼 접종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는 현재 예약된 인원에 대해 2분기 내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3분기부터는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접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김경호입니다.